네. 옆에 공장에서 차가 나오네요. 빵 하는데. 빵 하면서. 예. 이게 바로 길 바뀌죠. 길 밖. 그걸 뭐라 그럽니까? 길 밖에서 들어왔다. 노외 진입. 길로자 밖과대자. 주차장, 마당, 건물 뭐 이런 데서 쑥 들어오는 거.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 80대 20이라고 그러는데 1. 80대 20. 2. 90대 10. 3. 100대 빵.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80대 20이 5%. 90대 10이 27%. 100대 빵이 68%. 네, 이렇게요. 요거는 100대 빵으로 볼 수도 있으면서 90대 10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양쪽에 공장지대예요. 여기도 이런 데 공장지대가 있고, 여기도 있고요. 이런 공장지대. 공장지대는 차가 언제든지 나올 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혹시에 대비해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넓은 데가 없고요. 뭐 조그만 마당에서 갑자기 푹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럴 때 100대 0이라 할 텐데요. 지금은 옆에가 분위기가 차들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예요. 노예 진입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또그 앞에도 자동차들이 많이 있는 이런 공장 건물 이렇게 이런 데 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여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차가 혹시 나올 것에 대비해서 좀 조금 더 천천히 갔더라면 네. 과감한 판사는 100대 0할 거고요. 그렇지 못한 판사는, 아이고, 차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더 조심해서 가시지, 그러셨어요. 하면서 90대 10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예 진입은요, 나오는 차가 무슨 정지일까요? 일시정지, 일단정지. 어느 게더 세게 느껴집니까? 일단정지가 더 세게 느껴지죠. 일단정지. 일단정지. 일단정지에서 좌우로 살펴서 차들 없을 때 나와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딱한번 나와요. 나머지 전부 다 일시정지예요. 도로교통법에 그 많은 조항 중에서 일단 정지는 딱한 번입니다.